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아 공식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량의 전체 외관 디자인 공개는 다가오는 6월 8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물론, 신차 예상도 맛집 가차님을 통해 스포티지 풀체인지 모델의 예상 디자인을 미리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차 예상도 맛집 가차님 채널의 링크는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남겨놨으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스포티지 풀체인지 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보다 많은 스포티지 풀체인지 소식은 스포티지 킹클럽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출시일까지 카페 회원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6월 8일이면 신형 스포티지의 외관 모습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외관 모습이 공개된 직후 공식적인 출시는 6월 말쯤이 될 전망인데요. 그 밖에 본격적인 차량 생산 역시 7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스파이샷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각색의 스포티지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었을 겁니다. 스포티지는 국내 말고도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받고 있는 베스트셀링카로서 롱바디와 쇼바디, 그리고 하이브리드, 고성능을 지향하는 GT라인과 GT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구성하기 위한 기아의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겠는데요. 먼저 신차 예상도 맛집 가차님을 통해 공개된 스파이샷 차량의 디자인은 지금까지 공개된 일반 스포티지와는 조금 다른 차량입니다. 대표적으로 범퍼 라인과 형태가 달랐는데요. 최근 출시했던 GB70처럼 스탠다드 모델보다 한층 스포티하면서도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이 반영된 범퍼 형상이 핵심인데요. 물론 그 밖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겠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형 스포티지가 출시가 다가오는 만큼 양산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하여 차량용 반도체가 보릿고개다 라는 말이 있듯이 먼저 출시한 k8 같은 경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6월에는 약 100대 정도 생산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시차량 및 시승차량으로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7월부터는 일반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 모두 생산이 들어가겠지만 앞서 말한대로 반도체 수급 문제가 이번 스포티지 생산에도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스포티지 같은 경우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 모두 동시에 생산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출시한 기아 K8 같은 경우 가솔린 모델만 먼저 출시 및 생산을 했었으며 한달 뒤에서야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하는 등 고객 입장으로서는 다소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최근 공개된 실내 티저 사진을 살펴보면 최근에 출시한 K8 실내와 그리고 EV6 와도 상당히 유사한 실내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터치식 인포테인먼트 공조 전환 조작계와 두 개의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12.3인치 파노라믹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공조 전환 조작계는 기아 K8에 먼저 적용되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나의 화면으로 공조 기능과 인포테인먼트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니 한층 진보된 기술력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밖에도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최근 기아에서 출시한 신차들마다 적용되고 있는 만큼 보다 디자인적으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신형 스포티지의 실내 디자인의 핵심은 ka과 ev6와는 다른 공조 디자인입니다. ka과 ev6는 커버드 디스플레이와 공조 라인이 분리된 디자인을 연출시켰다면 신형 스포티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12.3인치 커버드 디스플레이의 양 옆에 위치한 송풍구 디자인은 스포티지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서 도어 손잡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디스플레이와 공조 전환 조작기 사이에 자리 잡은 가로 형태의 얇은 송풍구 디자인은 최근 현대 기아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더욱 얇아지고 실내 디자인에 녹아지는 듯한 모습을 잘 연출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얇아진다고 해서 최근에 새롭게 적용된 공조 기능들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경쟁 모델인 신형 투싼에 적용된 애프터 블로우 및 멀티 에어 모드 등 현대차가 말하는 공조 기술인 퀄리티 에어를 신형 스포티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 스포티지의 티저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3 스포크 형태로 구성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인상적인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타원형 스티어링 휠 디자인보다는 3스포크 형태로 갖추어진 스티어링 휠을 저는 선호합니다. 여담이지만, 좀더 시간이 지나면 GT 라인도 출시가 될 예정인 만큼 기아 스팅어처럼 스티어링 휠 어딘가에 GT 로고가 함께 적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스포티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번 신형 스포티지는 최근까지 GT라인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테스트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로도 국내용 차량과 수출용 차량의 범퍼 형태 또한 차이점이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영상 초반에 나왔던 인트로 부분에 힌트가 어느 정도 담겨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